자, 안녕하세요. 북소년 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이제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제 그 역할극 부분을 할게요. 그 앞에 그 토론학습 부분이 있는데, 이 토론식 수업은 이제, 그 대충 보시고요.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여기는 녹색책 부분을 보셔야지 정확히 명확히 개념이 있어요. 여기는 그냥, 대립 논쟁식 수업하고 토익 수업을 그냥 뭉뚱그려서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험에서는 되게 녹색책 기준으로 나오니까 이 녹색책 기준을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역할극인데, 역할극을 이제 그 녹색책의 극하학습이라고 하죠. 예, 그래서 극하학습이 좀큰 범주고요. 역할극은 그 안에 있는 이제 연극식 수업을 이제 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역할극은 역사교육에서 자주 활용하는 중요한 수업 방식이다. 역할극은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어 그 사람이 처한 상황이나 조건 속 행동을 결정한 추체험해 보는 과정이다. 자, 여기 키워드는 추체험이죠. 추체험. 그래서 이제 추체험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 두시고요. 추체험은 이번에도 시험 문제 나왔죠? 누구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추체험은. 이거는 제3자, 그 자기가 직접 해봄으로써 그 사람 입장에서 이제 보는 그런 것들이죠. 자, 이러한 수업 방식은 역사의식을 증진시키고 역사지식을 함양한다는 목표에 연기라는 표현 양식을 해서 오는 독특한 감정 체험의 기회를 학생들에게 제공해 준다. 그래서 그 학생들은 현재 자신의 위치에 잠시 벗어나 먼 시대, 먼 나라의 생소한 사람들의 경험을 대리 체험하게 된다. 자, 이러한 경험은 연기를 하는 학생들에게 감정적인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하지만 관람을 하는 학생에게도 문제 사항을 실감 있게 느끼고 역사적 사건을 객관화시켜 볼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준다. 역할극은 학생들의 역사의 태도와 역사의식을 자극하고 점검해 보게 하면 역사 의미를 느끼게 하는 수업 방법이다. 또한 역사적 문제 사항을 재현하여 제시하고 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를 제공한다. 그래서 역할극이 이제 어떤 역할을 하는가? 그거에 한두 번, 두 가지 정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역할극은 보통 극이 끝난 후에 토의를 통해 대안을 모색하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은 학생의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는데 도움을 줄수 있다. 그러나 역사교육에서 역할극은 학생들의 손에 의해 살아본 적이 없는 시대 사람들의 삶을 상상적으로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흥미 위주의 치우칠 위험이 있다. 학생들의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무거운 주제를 심도 있게 다루기는 힘들며 특히 학생들이 직접 대본을 작성하는 경우 피상적인 문제의식을 그칠 수 있다. 더구나 투자한 시간만큼 투자 시간과 노력만큼 성과를 거두기도 못할 수 있다. 따라서 교사는 역할극을 시행하기에 앞서 수업 주제에 대해서 신중히 고려하며 그걸 통해서 달성한 수업 목표를 분명히 하고 학생들의 연기를 통해서 수업 진행이 어떻게 되는 것을 철저히 준비해야 된다. 자, 여기에서 지금 두 번째 단락에서 얘기하는 건 뭘까요? 역할극이 할때 어떤 문제점이냐.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아까 지금 언급한 것처럼 역할극은 그 상상적 표현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흥미 위주로 지나친 치우치 위험성이 있고 두 번째로는 너무 주제를 심도 있게 다룰 경우에는 다루기 힘들며 특히 그 학생이 직접 대상을 작성하는 경우 피상적인 문제의식에 그칠 수 있고 투자할 만큼 벌 성과가 없다. 한세 가지를 지적하고 있어요. 그리고 따라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교사가 역할극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내용을 쭉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수업 주제에 대해서 신중히 고려하며 그걸 통해서 달성한 수업 목표를 분명히 하고 학생들 연기 끝난 후 수업 주제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철저히 준비한다.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될것 같아. 그래서 최근에 역할극이 연달아 두번 나왔죠. 예. 그래서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한번 나왔으면 3년 동안 안 나온다는 법칙은 역교로는 안 통해요. 나오는 건 맨날 나와. 그렇기 때문에 역할극이 두번 나왔으면 극하학습 두번 나왔으면 다른 방향으로 나올 수 있겠죠. 제 생각엔 요거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 단락도 되게 중요해요. 이것도 예전에 기초에 나왔죠. 그래서 그 연극 역할극의 대표적인 극화 수업 이렇게 있는데 여기 극화 수업인데 여기는 거꾸로 돼 있어. 거기 이제 파란 책 같은 경우에는 극화 수업이 있고 그다음에 작은 범위로 연극 수업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는 또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자 역할극의 대표적인 형태인 극화 수업은 연극 준비, 연극 공역, 연극 분석 세 단계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연극 준비 단계에서는 이제 첫 번째 할게 뭐냐? 교사랑 역할극의 목표, 주제, 상황들을 설정하고 이때 연극의 내용이 되는 주제와 배경 상황을 학생들의 역사 이해 능력을 접합해야 된다.
그다음 두 번째는 대본을 작성하고 배경 선정과 무대 준비를 해야 된다. 자, 대본은 학생들이 공동작업을 제작하거나 교사와 학생이 함께 만들 수 있다. 하지만 예전에 녹색 책에 나왔죠. 교사가 대본을 작성할 때 일방적으로 제시하거나, 여기는 안 나왔지만 기존의 대본을 이용하면 안 돼요. 그리고 교사가 특정 문제를 제기하기 위한 것이 아닌 한 피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래서 연극의 무대는 대부분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게 맞지만, 특별히 강당 같은 공연장을 이용할 수도 있고, 교실에서 행해진 연극에서는 무대 상황은 보통 간단하다. 학생들은 역할을 포함할 수 있는 간편한 의상과 분장, 그리고 소독을 준비해야 되고, 녹음기를 동원해서 효과음을 살릴 수 있다. 무대의 준비를 연기하지 않은 학생들은 담당한다. 자,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일단 역학을, 이제 여기에서 이제 주의할 거는 뭐냐면, 여기 이제 연극 준비 부분은, 제 생각에는 요 단계만 할것 같아요. 연극 준비할 때, 학생들 나누는 방법 있죠? 세 가지 형태. 그 중에 첫 번째 형태인 잘하는 사람들만 연기자 뽑아가지고 할 경우에, 한해서 지금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밑에 보면 무대를 준비를, 준비는 연기를 하지 않는 학생들이 담당한다. 이 말이 여기에서 이제, 유추할 수 있다. 자, 일단 연극이 시작되면, 교사는 학생들이 연극 상황을 몰입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한다. 즉흥 연극의 경우에 중간에 연극을 중단시키고 문제 상황에 대한 토론을 유도할 수 있다. 자, 대본을 준비할 경우에는 끝까지 연극에 진지하게 참여하고 관찰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자, 학생들이,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두 가지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첫 번째 애드립은 아시죠? 네, 뭐 대본 없이 그냥 쭉 하는 건데, 이럴 때는 하다가 이제 중간에 중단시키고 문제상의 톤을 유도할 수 있고요. 두 번째 경우는 이제 연극을 하다가 대본을 준비할 때는 이때는 처음부터 끝까지 대본 그대로 이렇게 지도를 해야 된다. 이건 이제 두 가지 이제 교사 역할이 나와 있어요. 자, 학생들 대본을 작성하고 대사를 외우고 연기를 하면서 과거 상황 속에 자신을 감정이거나 혹은 과거 인물을 객체하여 경험할 수 있다. 연극이 끝난 후, 그러니까 이제 세 번째 단계가 이제 연극 분석이죠. 대부분 교사들이 단순히 연극에 참여하거나 관람한 소감을 묻는 정도로 마무리하는 경우가 많은데, 평가 과정을 좀더 구체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다. 자, 연기를 한 학생들에게 자신이 맡았던 인물의 동기 및 행동에 대한 느낌이나 생각을 발표해야 한다. 자, 연극을 본 학생들에게는 연극 표현이 절제했는지, 문제 상황이 정확히 모사되었는지 판단하도 평가하도록 한다. 즉흥 연극의 경우에는 관람 학생들의 역할을 부여 연기자 입장에 서보게 하거나 연기자끼리 서로 역할을 바꿔보도록 교육하도록 한다. 제공을 통해서 많은 학생들이 다양한 입장을 맡아보는 게 좋은 방법이다. 그래서 후속 토의 평가는 연극에 다뤘던 역사적 주제와 인물을 새롭게 생각하는 기회를 제공해주고, 연극에 등장한 역사적 인물의 행위를 통해 그 동기와 의도를 분석하거나 연극의 배경이 된 역사 사건과 상황의 의미를 토론해 볼수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나온 것은 일단 연극이 끝난 후에 후에 이제 어떻게 교사가 어떤 해야 되나, 그 교사의 지도 방법이 지금 두 가지 경우가 나와 있죠. 예, 네, 그래서 이거 좀 봐주시고, 그때 이제 평가를 할때그 녹색 책도 있지만 어떤 평가 방법이 좋죠? 체크리스트. 여기는 안 나왔지만 그 체크리스트와 연결돼서 녹색 책에서 이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단락에 이제 그 천막 세 번째 단락에 그 내용들은 뭐냐면, 이걸 통해서 후속 토익 평가를 통해서 뭘할수 있는가, 어떤 것들 시사점, 교육적 시사점만 두 가지 얘기하고 있죠. 자, 이런 것도 이제 좀 파악을 해두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럼 계속 진행이 되면, 자, 연기 활동을 통해 학습의 효과도 상당하지만 연극을 대한 평가와 분석 과정을 통해 학습도 중요하다. 연극을 보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객관적 입장에서 과거의 인물의 행적과 사건의 의미를 가늠해 보는 과정은 학생들에게 새로운 학습 경험을 제공해 준다. 그러나 역할극도 다른 수업과 마찬가지로 교사가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보다는 자율적인 참여와 준비를 유도하면서 지원하고 방향을 안내는 것이 좋다. 자, 그래서 후속 토익 평가 때 교사 역할, 이거 외워두셔야죠. 이번에 시험 문제 나온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역할극의 형태가 이제 모의 역할극이에요. 모의 역할극은 만약 뭐뭐 했다면은 가상사항을 설정하고 하는 건데, 자, 예를 들어 그 이성계가 위화도 해고는 하지 않았다면, 이런 것들. 예. 그래서 이제 그 역할극의 형태는, 모의 역할극은 가상의 사회적 혹은 역사적 상황과 역할을 설정하고 학생들이 실험을 함으로써 실제 형상 및그 행동을 설명하거나 예측한다는 데
예측하는데 이용하는 실험적 의사결정 기법이다. 역사 수업에서 만약 뭐뭐했다는 같은 가상 상황을 설정해 보고 그 경우 역사의 전개 과정을 학생들이 맡은 역할을 통해 점검해 본 것이다. 이때 학생들은 주어진 상황에 적합한 역할을 선택하고 대리 의사결정을 참여함으로써 역사적 상황을 간접 경험하게 되고, 그 다음에 교사는 이러한 모의 역할의 목표를 세우고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명확히 한다. 그리고 학생들이 수행할 역할에 대해 여러 가지 행동 대화를 마련하고 학생들이 자신의 역할에 능동적으로 참여를 지낸다. 자, 이것도 이제 한번 문제 나올 수 있죠. 이게 뭐냐? 모의 역할극. 이게 하나 물어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때 학생들이 어떤 것들을 이제 모의 역할극으로 해서 교육적 효과가 있는가? 그 다음에 교사가 모의 역할극을 할 경우에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두 가지 정도 나와 있잖아요. 자, 근데 이제 또, 뒤에는 뭐가 있냐. 극과 수업하고 모의 역할극이 이제 뭐냐면, 차이를 얘기하고 있어요. 극과 수업이 과거의 상황을 비교 충실히 재현한다면, 여기 키워드가 재현이죠. 모의 역할극은 상황을 가정하고 학생들 스스로 의사결정을 해보는 과정이다. 그래서 역사적 인물의 역할을 간접 경험하는 것이 특징이다. 그래서 만약에 극과 수업하고 모의 역할극의 차이점 싸. 이렇게 하면 이걸 쓰시면 되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보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관련된 이제 형성평가 문제를 이제 풀어볼게요. 잠시만요. 형성평가 문제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요. 29페이지 펴보세요. 29페이지. 아, 29페이지, 143페이지요. 예, 143페이지 29번 문제 볼게요. 자, 가에 들어갈 말 써보고, 1단계, 그 다음에 3단계, 에서 해야 할 활동을 각각 쓰시오. 그래서 가에 들어갈 말은 이제 주체형이죠. 역할극은 역사 교육에서 자주 활용하는 중요한 수업 방식이다. 역할극은 다른 사람 입장에 대해 그 사람이 처한 상황과 조건 속에 활동 결정하는 주체형을 해보는 과정이다. 주체형 이렇게 쭉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1단계하고 그 다음에 3단계 활동, 그래서 교사 활동들 그 내용들 쓰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29번에 이제 이렇게 내용을 보면 교사는 역할의 목표, 주제, 상황들을 설정하고 그 다음에 이때 연극의 내용이나 주제와 그 배경의 상황을 학생들의 역사 이해 능력에 접합해야 되며 대본을 작성하고 배역 선정, 무대 준비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연극 분석된 연극의 배경이 되는 역사 사건이나 상황의 의미를 토론하고 하고 연극에 등장한 역사적 인물의 행위에 대해 그 동기를 분석한다. 그래서 교사와 학생 역할 이렇게 쭉 쓰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답안을 이제 학생학과 문제를 풀어봤고요. 그 다음에 시뮬레이션인데, 시뮬레이션은 상대적으로 볼때 이제 시험 문제 거의 없어요. 그래서 예전에 한번 기출문제 나온 것도 역사과 단독 문제도 나온 게 아니라 예전에 이제 일반 사회과 통합, 사회과 통합 관련된 내용에서 나왔거든요. 자, 그러면 시뮬레이션은 이제 좀 볼게요. 자, 시뮬레이션이란 실제 상황과 유사한 학습 환경이나 이에 토대를 둔 학습 활동을 가리킨다. 원래 시뮬레이션은 실제 상황에서 많은 비용이 들거나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사용되는 모의 사항이다. 대표적인 이제 시뮬레이션 사항들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회사의 운영이나 정책의 결정 과정, 비행기나 우주선의 조종 훈련, 이런 것들 시뮬레이션으로 할수 있고요. 그리고 시뮬레이션에서는 실제 상황이 보다 단순화되어 나타나며 참여자에게 부적절한 위험한 요소를 배제되기 마련이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죠. 소방관이 될 경우에, 제가 소방사는 예비 소방관이면, 아무 경험도 없는데 뭐불 진압하는데 가정에 투입하면 위험하죠. 그러니까 그 소방 현장을 가상 공간을 만들어 놔가지고 실제 한번 해보는 거야, 거기에서. 그러면 리스크가 그만큼 떨어지겠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거에 주로 이용하죠. 시뮬레이션 참가자는 실제 상황처럼 모든 요인을 고려하여 결정하지 않으며 결정의 과정에 대해 커다란 사회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자, 학습 활동의 시뮬레이션 이 중에 실제 상황을 단순하게 경험하는 것이 성격이 강하다. 그러면서 시뮬레이션은 일반적으로 현재 또는 미래의 것을 실생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단순하여 실제 상황을 학생이 참여시켜 결정형 학습 활동이 나갈 수 있다. 그래서 시뮬레이션의 특징이 이제 쭉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에 보면 역사적 시뮬레이션을 쭉 나오는데, 자, 역사적 시뮬레이션은 다른 분야의 시뮬레이션에 비해 설정되는 상황이 실제 현실에 더욱 가깝다.
시뮬레이션 역사적 상황에서는 실제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두는 상황을 설정하기 때문이다. 학생들은 그 상황을 참여했던 역사적 인물의 입장에서 관련된 문제를 다루게 된다. 예컨대 고려시대 여진정부의 여부를 결정한 군사회의 상황을 시뮬레이션을 설정했다고 할 때, 당시 회의에서 참가한 장수의 입장에서 정보에 대한 찬성이나 반대를 생각해 보는 것이 시뮬레이션에 나타난 학습 활동이다. 자, 시뮬레이션 학습은 일반적으로 요 단계 좀 기억을 해주세요. 예전에 한번 기출 예문에 나왔던 거예요. 자, 도입, 참여자 훈련, 모의학습 훈련, 운영, 참여자 결과 보고죠. 도입 단계에서는 시뮬레이션 상황을 설정하는 단계인데, 시뮬레이션에서 다룰 역사적 상황을 선택하고 그것을 적절하게 단순화시켜 학습 상황을 설정한다. 자, 이게 이제 도입 단계 이제 내용이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단순화시킨 거예요. 단순화. 실제 형상들을 단순화시키고, 참여자 훈련 단계에서는 시뮬레이션의 어떤 형태, 규칙, 과정을 정하고요. 상황을 분석하고 시뮬레이션에 필요한 인물 선정하고 역할을 분배한다. 그래서 모의학습 운영은 실제로 시뮬레이션 전개되는 단계이다. 이때부터 학생들이 상황에 맞춰 연기를 하고, 교사는 시뮬레이션이 원만히 진행되도록 조종하고 관리한다. 자, 연기가 끝난 다음에 그 과정을 검토하고 평가하는 참여자 결과를 보고 단계를 갖는다. 자, 학생들의 경험을 경험함으로써 시뮬레이션을 통해 깨달은 것, 주어진 상황에 느꼈던 어려움이나 갈등을 함께 나누고 그에 대한 대처 방안을 논의한다. 그리고 이러한 경험을 교과나 학습 내용에 이해 역할시키는 연결시키는 방안을 모색한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내용은 이제 두 번째 단계인 그 당시 그 참여자 훈련 단계에서 교사와 그 다음에 학생의 역할에 대해서 쭉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을 보면, 자, 그러면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어떤 그 교육적 효과가 있는가? 이걸 이제 한 네다섯 가지 얘기하고 있는데, 요거 한두 가지 정도 외워두세요. 예전에 한번 그 시험 문제 나온 게 있어요. 그 시뮬레이션 단계에서 어떤 이제 그 학습 효과가 있나? 이걸 좀 보면, 자, 시뮬레이션은 학생들로 하여금 학습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동기를 제공해 주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역사적 인물의 역할을 맡아서 그들에게 처해져 있는 상황의 문제 해결을 위한 해결을 위한 위해 결정을 하게 되고, 세 번째로는 시뮬레이션의 과정에서 학생들은 다른 사람의 관점을 인식하고 이해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생들이 자신의 역사적 인물과 연결하면서 다른 사람이 그들의 행동에 파악하고 분석할 수 있다. 또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역사 사건의 전개 과정에 대해 통찰력을 가질 수 있으며, 시뮬레이션 상황과 관련된 역사적 사실에 대해 명확히 알고 기억할 수 있다. 그밖에도 이제 시뮬레이션은 학생들 간의 협력을 진작시켜 상황 분석 능력, 의사결정 능력 이런 것들이 이제 발달시킬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고요. 자, 역사 수업에서 이제 시뮬레이션의 계획과 관련돼 결합되어 행해지는 경우가 많은데, 물론 시뮬레이션은 현실 상황의 자연에 초점을 맞춘 데만 해서 게임의 규칙과 절차나 요소가 중시적이어 승패를 가린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시뮬레이션과 게임을 결합할 때 이제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게임하고 시뮬레이션의 과정을 좀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시뮬레이션 같은 현실 상황의 초점, 상대적으로 게임은 규칙과 절차를 가지고 이제 얘기하죠. 그래서 역사를 소재하는 게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뭐 삼국지 같은 게임도 있죠. 저도 예전에 한번 좋아했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시뮬레이션 게임 중에 하나죠. 그런 역사학습에서 게임도 실제 역사상 소재도 하고 있고, 시뮬레이션도 약하긴 하지만 개인적 게임의 요소도 포함되고 있다. 실제 양자가 결합된 시뮬레이션 게임이라는 형태가 역사 수업에 진행되는 경우도 있는데, 시뮬레이션 게임의 정의가 좀 나와요. 그래서 시뮬레이션 게임이란 학습자가 역사적 인물의 역할을 맡아서 재현된 실제 역사적 상황에서 정해진 규칙, 절차에 따라서 주어진 문제에 대해서 결정하는 학습 활동이 할수 있다. 그 다음에 다른 사람 입장에서 상황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점에서 시뮬레이션 게임은 일종의 역할 논리도 포함된다. 그래서 역할 논리가 왜 포함되는지 쭉 얘기하고 있죠. 역할 논리는 연기자는 상황에 대해 직관적으로 개인적 상상을 하거나 역할을 맡은 인물의 입장이 자유롭고 개방적으로 활동을 할수 있는데, 반면에 시뮬레이션 게임은 실제 상황이나 사회적 구조와 게임과 관련된 조건에 제약받는 데는 지금 차이가 있다. 그 역할 논리하고 그 시뮬레이션 게임이 또 차이도 있죠. 역할 논리도 포함되어 있지만 이런 차이도 있다. 그 역할 논리는 상황에 대해 직관적 개인적 상상을 하거나 그 다음에 자유롭게 개방적 행동을 할수 있는 방면에, 시뮬레이션 게임은 사회 구조와 게임과 관련된 제약을 받는다. 그래서 시뮬레이션 게임과 역할 논리에 또 이렇게 차이점이 쭉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래도 이제 요 마지막 때는 시뮬레이션 게임, 뭐 역할 놀이, 그다음에 시뮬레이션 이런 등등을 내서 이제 차이점과 이제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고요. 근데 상대적으로 시뮬레이션 게임은 예전에 기출에 나왔기 때문에 시험 문제는 기출에 나왔긴 나왔지만 이제 사회과 관련돼서 나왔기 때문에 시험 문제 지금까지 한 문제도 안 나왔어요. 나머지 역사과 단독 문제 등은 그래서 나올 가능성은 없고요. 상대적으로 시뮬레이션을 강조하는 거는 역사과가 아니라 사회과예요. 예, 그래서 이것도 이제 좀 알아두시고 제자각습이 있긴 있는데 제자각습은 예전에 녹색책 부분에서 했죠. 그리고 시험 문제 지금까지 한 문제도 안 나왔기 때문에 아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될것 같아요. 예, 이 부분은 그래서 이제 이건 각자 보시고 그 다음에 187페이지 사실학습도 절대 안 나오죠 이런 것들은. 예, 그래서 뒤로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몇 페이지 보시냐면 188페이지 개념학습부터 이제 볼게요. 자, 그 역사의 개념은 역사적 사실로부터 추출된 아이디어로 역사 이해의 근간이 되는 내용 요소다. 개념은 다양한 정보와 사실들 간의 일정한 체계를 부여하고 이를 일정한 속성에 따라 개연화하는 것이며 이들 간의 관계를 규정짓는다. 개념은 흔히 정형화된 사례와 그냥 구체적인 사례로 구성되며 다른 개념들 간의 관계 속에 존재한다. 즉, 개념은 실체와 구조에 대한 두 가지 요소가 있다. 그러니까 실체는 속성을 얘기하고요. 구조는 관계를 통해서 얘기하는데 속성은 여러분 뭐 알다시피 뭐 실학이라는 것은 근대 지향적인 어떤 사상 체계를 얘기한다. 이게 속성이죠. 그다음에 여기가 구조라는 것은 실학은 중동주의와 중상주의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이제 관계해 주는 거. 다른 개념들과 이런 것들은 이제 두개 요소로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개념 학습할 때그 내용과 그다음에 우리가 보통 그 역사적 사실로서 이제 역사적 어떤 소재로서 개념은 구성이 약간 달라요. 역사적 소재로서 구성은 외연적 정의, 내포적 정의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근데 여기에서는 실체와 구조 두 가지 관계에서 개념 학습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역사학습에 다루는 많은 개념은 관련된 일련의 역사 사실이나 사회를 가지고 있는 공통된 속성을 가지고 정의된 것이며 사회학적 개념도 다수 포함된다. 그래서 개념은 역사 이해 과정에서 구체적인 역사적 사실 및 역사적 자료에 대한 의미 형성을 촉진한다. 개념은 단편적 사실 지식을 연관시키면서 그 역사적 새로운 역사 지식을 생성하고 그걸 조직하는 데 도움을 준다. 또한 개념은 일반화에 형성하는 데 활용한다. 그래서 개념을 역사학습에 도입할 때 어떤 것들이 유용하나 이 내용을 이제 얘기하는데 이건 앞부분에 뭐 녹색책하고 다른 그 파란책에 있는 개념의 어떤 역사 소재의 개념 여기도 자주 언급돼 있죠. 자, 일반화는 두개 이상의 관계를 두개 이상의 개념들을 관계시켜 준다. 또한 개별적인 역사적 사건이나 형상들 간의 공통된 속성을 찾아서 하나의 개념을 묶는 것 자체도 일반화의 과정이다. 따라서 개념 학습은 일반화에 위한 역사 이해로 이어지기 마련이다. 자, 역사적 사실은 개념 지식을 발전시키고 더 나아가서 그 일반화 이론을 일궈낸 것은 합리적 비판적 사고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개념적 지식은 역사 이해의 중요한 지식의 형태 하나이면서 동시에 역사적 사고의 기본 도구로 활용한다. 그래서 이제 개념과 일반화의 관계 그리고 개념 학습을 통해 어떤 이제 사고 과정을 거치는가 이런 것들을 쭉 얘기하고 있고요. 자, 그러나부터 해가지고 그 개념 학습에 관련된 내용을 할때 이제 뭐냐면 특별히 이제 그 유의할 점, 생각해 볼 점을 이제 쭉 얘기하고 있죠. 첫 번째는 개념의 의미는 그 고정된 것이 아니라 계속 새롭게 정의되고 추론되고 해석되는 거죠. 두 번째는 이러한 개념의 정의 과정에서 정의한 사람들의 독특한 사고 체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며 과거 사람들의 형상과 인식을 관점의 차이로 인해서 각자가 정의하는 개념의 의미가 달라지게 되고요. 또한 개념은 시간과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그 의미를 변한다. 새로운 역사적 사실을 포함하게 되면 개념의 정의는 더욱 복잡해지고 동시에 일반화된다. 따라서 개념의 의미는 어느 한 시점에 특정한 관점 이상에 나타나지 못한다. 형성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인과 개념을 정의하는 사람들의 그 사고체계에 따라 그 뜻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심지어 역사가들 사이 어떤 개념의 정확한 속성에 대한 위견일치를 보지 못한다. 일반화도 역시 절대적 진리가 아니라 잠재적 지수이다. 역사나 사회과에서 지식의 통용은 대부분 단지 해석된 것이다. 그래서 지금 한네 가지 정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개념을 할때 어떤 것들을 이제 생각해 보면서 해야 되는가?
그래가지고 이제 개념학습할 때 고려할 점들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파란 책에 아니 저 녹색 책 부분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녹색 책과 연결돼서 이제 좀 보시면 되고 자세한 부분은 제가 녹색 책이나 기본 강의 시간 때 얘기했으니까 넘어갈게요. 자, 그다음에 요 마지막 단락이 중요하죠. 이 마지막 단락이 왜 중요하냐면 기초에 나왔기 때문에. 그 12년 2차 기출 문제에 개념 학습의 그 뭐냐면 교수 학습 유형으로 이게 나왔어요. 시민혁명과 관련돼서. 자, 여기 보면 개념 학습의 단계를 세 단계로 나눠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개념 학습은 역사 사건이나 상황에 대한 질문을 제기하고 거기에 함유된 개념의 잠정적 의미를 창출하는 데 있고요. 두 번째는 단계는 그 의미를 뒷받침할 수 있는 사례를 조사하거나 개념의 상징과 속성을 확인하고요. 마지막 단계로서 이제 개념의 의미를 좀더 명확히 하고 확대하기 위해서 유사하거나 새로운 사례를 해당하는 개념을 적용해요. 의미를 재검토하고 이러한 개념화 과정을 탐구 활동에 속한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단계 있죠? 그 단계들 꼭 외워두시고요. 예전에 12년 2차 기출 문제에 시민혁명과 관련돼서 나왔으니까 한번 같이 풀어보세요. 이거는 그냥 이해가 돼. 그리고 제가 총괄평가 문제, 예전에 모의고사 문제도 거기 문제를 냈거든요. 그래서 그 관련된 문제들을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학생들은 각자 자신이 의미하는 개념화 작업을 하며 교사는 학생들의 개념 이해 및 분석 과정을 돕는다. 학생들의 개념의 속성을 기수하고 속성들 간의 관계를 발견하며 사례들의 공통 요소를 분류한다. 또한 개념의 새로운 사례를 적용하여 기존 속성과 의미를 확인하거나 수정하면서 개념을 보다 명확히 한다. 그래서 이제 여기 앞에 언급됐던 이제 같은 단계를 통해서 이런 이제 내용들을 할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뒤에 보면 개념 학습을 위해서 이제 교사의 역할 정도 쭉 나오는데, 자, 개념 학습을 위해서 교사는 학습 대상으로 다양한 개념을 선정해야 되고, 이때 역사의 주요 개념을 학생들 다 가르칠 수 없으므로 개념의 가치를 따져 분류하고 기본적인 개념을 선별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학생들의 자료 분석을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구체 개념이나 역사 이해에 필요한 유용한 개념을 선정한다. 개념의 유형은 학생들의 인지 수준에 따라 분류하는데, 수업의 목적은 개념 정의 그 자체가 아니라 개념 형성을 통해 역사를 이해하고 탐구 능력이 있죠. 이거는 개념의 유의점하고 연결되죠. 개념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예, 그냥 도구에 불과하죠. 예, 개념의 의미는 문제 제기의 한 단서서, 그리고 다양한 의미의 다양한 자료와 사료를 학습하는 데 유용한 도구로 활용해야 된다. 개념은 미완성이며 잠정적이고 교사와 학생들이 생각하는 의미가 갖지 않을 수 있고, 개념 형성은 한 번의 수업을 통해 완성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례와 더불어 지속적으로 변경되고 수정된다. 학생들은 구체적인 역사적 자료와 정보를 다루고 분석하면서 새로운 역사 개념 형성, 역사 내용을 학습한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쭉 내용은 개념을 학습할 때 교사의 역할과 그다음에 학생의 역할, 그리고 개념이라는 것들이 특징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쭉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파악을 해두시고요. 그러면 이제 관련된 형성평가 문제를 풀어볼게요. 30번 문제 보면요. 자, 거기 이제 다음은 개념학습의 단계이다. 3단계 들어갈 활동 내용을 2개 쓰고, 그 다음에 개념학습에 고려할 때 개념의 특징을 3가지 기술해 보시오. 그래서 개념의 의미를 좀더 명확히 하고 확대하기 위해서 유사하거나 새로운 사례에 해당 개념을 적용한 의미를 재검토해 본다. 이거 쓰시면 되고요. 자, 개념을 학습할 때 고려할 특징. 첫 번째, 개념의 의미는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새롭게 정의되고 추론되고 해석되는 거고, 정의한 사람들의 어떤 독특한 사고체계와 관점의 차이에 따라 개념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고, 개념은 시간과 환경에 따라서 의미가 변화되고요. 새로운 역사적 사례가 포함하게 되면 개념 정의가 더욱 복잡해지고 동시에 일반화된다. 자, 이런 것들을 이제 고려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주제학습 볼게요. 이 주제학습 부분은 어디와 관련돼서 보시냐면 녹색책 부분을 꼭 연결시켜서 보세요. 파란책의 내용도 있고 녹색책에 있는 내용도 있는데 좀 겹치는 부분도 있고 좀 개념학습에 관해서 주제학습 관련돼서 파란책만 있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녹색책 관련된 부분도 있어요. 두개 같이 교차 분석을 해갖고 보셔야 돼. 그래서 이 주제학습 부분은 시험 기출에 자주 나오는 부분이니까 꼭 이게 파란책과 녹색책을 보고 정리해 두세요. 자, 그럼 보면 주제학습은 잔인한 역사적 사실이나 개념과 사건이 아니라
보다 광범위한 역사 영역이나 문제 학습 내용을 다루는 것이다. 교과서의 한 단원의 내용 자체가 역사 수업의 주제가 되기도 하고, 그러나 주제 학습에 필요한 문제 의식을 성행해야 한다. 대개 이제 주제 학습 같은 경우에는 제일 많이 주제 선택하는 부분이 단원이야. 단원. 예. 그래서 특정 단원의 명을 그 주제 학습에 선택하는 경우가 많죠. 물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래서 그러나 주제 학습을 할 때는 꼭 문제 의식이 이제 선행되어야 되는데, 즉 해당 주제에 대한 논의와 탐구가 필요한 이유를 내재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대 지중해 세계라는 제목의 단원의 명칭일 수 있지만, 역사 수업의 주제를 다룰 땐 지중해 세계의 고대인들의 신화와 의식 등을 구체하고, 지중해 사람들의 신화를 통해서 그들의 의식과 생활 의미를 읽어낼 같은 학습 목표가 제시된다. 그래서 단원명을 주제로 선택을 하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이제 문제 의식을 통해서 구체화시키고요. 그리고 학습 목표도 이거와 관련돼서 연관돼서 또 제시를 해야 되겠죠. 자, 남북전쟁이나 단원도 남북전쟁 배경과 원인을 주제에 선정하여, 자, 남북전쟁 단원 설정할 때 그냥 선정하는 게 아니라 남북전쟁 배경과 원인이라는 것은 주제에 선정하는 뭐가 개입된 거예요, 지금? 문제의식이 개입된 거죠. 이렇게 읽었고, 남북전쟁이 왜 어떻게 일어나는 걸 살피는 수업이 가능하다. 자, 학습 내용으로 선정된 주제는 수업에서 깊이 있게 다뤄진 심화학습의 대상이 될수 있다. 그래서 교사 학생들 모든 교과서에 제시된 정보뿐만 아니라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여 주제에 접근해야 된다. 주제 학습은 그 주제와 관련된 개별적 역사적 사실뿐만 아니라 그 주요 개념에 대한 이해에 필요하기 때문에 교사는 주제 학습의 대상을 선별하고 결정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해당 주제를 제대로 인지하고 적극적인 사고를 통해 그 본질에 접근하려는 학습자 유효와 참여가 모두 다 중요하다. 주제 학습에 대한 예가 쭉 나와 있어요. 그래도 이게 소주제와 대주제가 있는데, 이것도 좀 기억을 해주세요. 예전에 하면 시험 문제 나왔어. 그래서 소주제를 예전 주제 요소라는 이름으로 시험 문제 냈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주제와 이제 소주제, 주제 요소를 써라. 이런 내용들이 이제 나와 있는데, 주제 학습을 하나의 소주제를 심도 있게 다루는 경우 대주제 아래 여러 소주제를 두고 종합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있다. 자, 예를 들어 1450년부터 1550년까지 탐험가 만남이란 대주제를 선정하고 나서, 이때 접근할 때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어요. 소주제, 주제 요소들. 자, 이 시대의 의식주 생활, 가족과 유아, 종교와 신앙, 육지 교통과 해양 기술 같은 소주제를 다루거나, 혹은 새로운 대륙 탐험의 전개와 세계사 변화 같은 단일 주제의 학습도 할수 있다. 자, 이러한 주제는 교사의 강의식 수업이나 학생들의 프로젝트 과제를 다룰 수 있으며, 그 주제 학습의 제목을 논술 문항 형식으로 제시하는 것이 가능하다. 자, 여기서 주제 학습 제목을 논술 문항 형식으로 제시하는 게 가능하다고 이렇게 했는데, 예전에 이와 관련돼서 시험 문제 나왔죠. 주제 학습을 할때 관련돼 갖고 제목을 제시하시오. 이렇게 주제 학습 제목을 제시하시오. 그때 이제 여러 답이 나올 수 있지만 최대한 뭘 써야 돼요? 가능하다고 하지만 논술 문항식으로 쓰는 게 제일 안정빵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개조식 형태는 쓰지 마세요. 만약 이런 문제가 나오면 논술 문항식으로 제시해야 되니까. 자, 그래서 예를 들면 헨리 8세와 엘리자베스 시대가 등장한 새로운 젠틀 계층의 개념을 정의하고 그들의 부를 축적하고 안정을 누린 배경을 설명해라. 자, 인도 황유 발견과 중앙아메리카 서인도 진출을 둘러싼 영국과 스페인과 경쟁 및 해적 활동을 설명해라. 종교개혁의 배경을 설명해라. 영국의 내전의 원인과 개혁을 설명하는 것 같이 같은 형식의 주제도 제시할 수 있다. 자, 이런 주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지도와 연표 등을 활용하는 것이 좋으며, 탐구활동과 토론, 역할극 등을 통해 접근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자, 학생들 인도와 선인도 제도 가는 무용도의 지도상을 그려보고 15세기, 16세기 사이의 주요 사건들을 탐험 을 연표로 작성한다. 그래서 영국 내전의 과정을 연극 활동을 통해서 다달수 있다. 그래서 이런 주제를 살때그 주제를 다루기 위해서 어떤 학습 방법이 좋은가? 지도 연표 같은 예를 제시하고 있죠. 자, 이러한 주제 학습 접근 방법은 매우 다양해서 반드시 강의나 토론의 방식이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집중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는 절제한 주제를 선정하고 수업 내용으로 선정된 주제를 있게 그리고 폭넓게 인식을 도울 수 있는 가장 활용적 방식이 무엇인가를 중요하다. 성공적인 주제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선정한 주제에 대해서 학생들의 흥미와 관심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 교사가 미리 다양한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재조직한 후 학생들이 제시한 것도 바람직하다. 그래서 주제 학습할 때 교사의 역할 같은 것들을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녹색 책과 연결시켜서 보시면 뭐와 또 얘기하고 있냐면, 이제 그
주제학습은 이제 탐구학습하고 결합돼갖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이제 같이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주제를 제시할 때 어떤 방식으로 제시할 것인가, 그때 유의점 이런 것도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주제학습을 할때 이제 두 개의 단원을 이제 뭐냐면 서로 결합시키고 할때 어떤 그 구체적인 예 이런 것들이 나와 있죠. 그래서 파란 책하고 녹색 책을 같이 곁들여서 같이 보셔야 된다, 이런 걸꼭 기억을 해두셔야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주제학습과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한번 찾아볼게요. 자,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 형상평가 31페이지 펴보세요. 자, 다음과 같은 주제학습의 방법의 특징을 2주 이내로 서술해 보시오. 자, 그래서 이제 1450년에서 1550년까지 탐험가 만남, 이런 대주제를 선정하고 그에 맞는 소주제를 다루고요. 그 다음에 이런 등등이 있는데, 자, 이런 주제는 교사의 강의 수업이나 학생의 프로젝트 과제를 다룰 수 있으며 주제학습의 제목을 논술문항식으로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주제학습 방식의 전반적인 이런 방식의 특징들을 학습 방법들을 얘기를 했어요. 자, 그리고 여기는 없지만 또 아까 침에 그 밑에 있는 게 있죠. 연표하고 지도에 활용하는 방법 있죠. 이것도 같이 이제 첨가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죠. 그 191페이지에 있는 내용. 자, 그 다음에 시대학습이 있는데, 그냥 시대학습은 각자 읽어보세요. 이거는요, 시험 문제 거의 안 나왔죠, 이 부분은. 그래서 시대학습, 뭐 시기학습, 녹색책 할 때도 잠깐 봤어요, 제가요. 그래서 요거는 건너뛰고, 그 다음에 인문학습은 넘어갈게요. 인문학습 부분은 시험 문제 자주 좀 나와요. 그 뒤에 있는 비교학습하고. 자, 그럼 인문학습 볼게요. 역사는 기본적으로 인간과 그 행위에 대한 탐구이다. 그래서 이제 따라서 인문학습은 인간의 과거 행위와 실천에 대한 이해를 추구하는 역사학습의 중요한 한 가지 방법이다. 대부분 역사는 대부분 다수 인간의 행동을 다루지만 역사 흐름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 개별 인물과 소수 집단의 학습도 중요한 역사 이해 방식이다. 이 소수 집단 같은 경우에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갑신정변 때 급진파들, 급진계파들 이렇게 예를 해서 인문학습을 또 다룰 수가 있겠죠. 자, 그러나 종래 정치사 중심의 역사 수업에서 황제, 왕, 귀족 등의 지배층 인물을 주요 대상으로 하고 그들의 업적 및 행위 결과에 초점을 맞췄던 방식을 지향해야 된다. 그래서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나 시대를 대표할 수 있는 인물이라면 그 계층이나 선별에 관계없이 역사학습의 대상이 될수 있다. 그래서 인문학습이 지향할 부분, 이런 것들, 인물 선정할 때 지향할 때, 인문학습을 선정할 때 지향할 부분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인문학습은 살아있는 생생한 역사적 이해를 이해할 수 있게 한다. 제도와 구조나 무용의 추상적인 대상을 다는 게 아니라 이를 만들어낸 개인이나 집단의 생각과 행동을 접함으로써 역사 속에 살아 숨기는 인간의 색채를 느낄 수 있다. 특정한 인물을 선정하고 그의 활동에 신념이 그 시대적 배경을 탐구한 인문학습은, 자, 여기에는 인문학습의 이제 장점 정도가 쭉 나와요. 그래서 첫 번째는 학생들에게 역사의 인간의 역동적 삶을 여정을 엮이게 한다. 두 번째는 추천과 감정을 통해서 자신의 직접 과거의 인물이 되어 그의 생각과 의도를 간접적으로 경험함으로써 역사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고양시키게 되고, 더 나아가서 현재의 삶을 살고 있는 학생 자신들의 존재 의의를 역사적 맥락 속에 추출해보는 기회를 제공하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은 과거 인물도 자신과 같은 한 인간으로서 그에게 주어진 시대적 상황과 신념 속에서 갈등하며 행동을 결정하고 실행하는 모습을 접하면서 역사 속의 인간의 위치를 가늠해 본다. 그래서 인문학습을 도입할 때 유용할 점은 네다섯 가지 쭉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한두 가지는 좀 외워 쓰세요. 이거는요. 예.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단락을 볼게요. 자, 인물을 통한 역사 이해는 자칫하면 한 인물에 대한 신화적 인식을 초래할 수 있고, 그를 우상시하거나 반대로 잘못된 윤리적 평가를 통해 역적을 모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인문학습이 역사적 인물의 업적을 찬양하고다 인문의 행위를 통해서 학생들에게 그 어떤 도덕적 가치를 주입하는데 치중하는 바람직하지 않다. 자, 여기서 이제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죠. 도덕적 가치를 주입하는데 치중하는 바람직하다. 이 말은 뭐냐면 도덕적 가치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향하라는 거야. 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 지향하라는 거, 지향. 왜 도덕적 가치를 지향하냐? 그런 지향하냐는 것은 너무 도덕적 가치를 중요시할 경우에 그게 역사교육인지 윤리교육인지 판단이 안 돼. 그래서 도덕적 가치는 하지만 도덕적 가치를 먼저 하고 먼저 중요시 여기는 것은 지양해야 된다. 그래서 대상 인물에 대한 도덕적 윤리적 판단과
평가를 못지않게 역사상과 조건 속에서 역사적 인문의 실천 행동의 의의와 의미를 살펴보면서 학생들 역사를 통해 인간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목적이 있다. 자, 그래서 인문학습 목적이 쭉 나오죠? 그래서 인문의 사고와 행동이 축출한 시대적 배경에 대한 이해를 돕고, 두 번째로는 인문의 행위의 의도, 전개 과정, 결과 등을 분석한 탐구 능력을 배양하고요. 세 번째는 역사 속에서 인간의 역할에 대한 올바른 태도와 가치관을 설명한다. 그래서 인문학습의 목적이 나오니까 그것도 외워두시고요. 과거 인간의 행적과 삶의 구체적 행위 배경과 동기 등을 통해서 이해하는 과정 속에서 학생들 스스로 삶을 되돌아 보게 하는 것이다. 과거 인물의 행위의 옳고 그름을 가리기보다는 그가 어떤 상황 속에 왜 그런 행동을 했는가를 추론해보고, 그리고 그러한 행동을 어떤 결과를 초래했으며 역사의 흐름 속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파악하게 된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달려볼게요. 여기는 인문학습 유의증이 쭉 나오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이제 이런 거예요. 개인의 성향과 개성도 함께, 그 다음에 사회 구조와 배경도 같이 살펴요. 어느 쪽에 치중해서는 안 돼. 개인의 성향과 사회적 어떤 배경이나 구조 같이 살펴봐야 된다. 그리고 너무 특정한 사람을 영웅중심적인 어떤 것도 기술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것들이 쭉 나와 있는데 보면요. 자, 역사의 가장 유의할 점은 개인의 성향과 개성에 주목하여 그 인물에 처해진 시대적 조건이나 사회적 배경을 도외시해서는 안 된다. 궁예나 왕건의 인물 비교에서 드러나듯이 한 인물의 성격이 포악하고 잔인하며 백성들의 지지를 받지 못한다는 단순한 평가를 이루어질 수 있다. 물론 시대적 조건을 강조하다 보면 개인의 주체적 행위와 의미는 축소되고 그 상황 종속적인 존재로 인물을 인식할 수 있다. 그러나 개성과 특성을 강조한 것은 인물의 객관적 자지매김을 하는 데 장애가 된다. 따라서 한 인물에 대한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배경이 된 사회 구조와 그 다음에 지식과 함께 역사를 인물을 접근하는 게 필요하다. 그 다음에 인문학습의 대상 인물을 이제 선정할 때도 이제 보면 너무 타고난 업적을 남긴 인물의 사람을 인문학습의 대상으로 선정하는데, 이 경우에 자칫 잘못한 영웅중심적 역사관을 심어줄 수 있다. 그래서 또한 정치적 인물의 위주로 선정하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예술 등 다양한 영역에서 의미 있는 활동을 한 인물을 그 계층에 상관없이 선정하는 게 낫다. 학생들이 탐구하기를 원하는 인물이나 이제까지 역사 속에 주목되지 못했던 인물을 발굴하여 학습의 대상이 되어 대상으로 삼을 수 있으며, 특정한 역사적 사건이나 시대를 대표하거나 상징하는 인물에 대해서 새로운 관점을 조명해주는 기회를 갖는 것도 그 수업을 생각할 수 있다. 제가 예를 들어 원균 같은 사람 있죠. 우리 원균은 아주 나쁜 놈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원균에 대해서 이제 이거는 우리가 이순신의 난중일기 보고 그 얘기하는 거고, 조선왕조 실록이나 이런 여러 가지 고려 볼 때 원균이 나쁜 놈이 아니라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야. 근데 원균을 제가 이제 예전에 한번 봤는데, 원균은 그냥 그때 당시에 그냥 평범한 장군이었어요. 그러니까 뛰어나지도 않고 그렇다고 무능하지도 않은 그 장군이었는데, 다만 그 옆에 누가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욕을 먹는 거죠. 이순신이라는 사람이 너무 뛰어나기 때문에 욕을 먹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볼 때 종전의 원균에 대한 어떤 그 관점이 달라질 수가 있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인물 성장 못지않게 인물을 지도하는 방법이 있다. 지도와 학습하는 방법이다. 한 인물이 그가 살았던 시대 및 역사 추세에 관련시켜 이해하고 동시에 인물의 개인적 행위 동기와 성향도 같이 봐야 된다. 자, 인문학습의 방법은 인문의 존재와 행위가 갖는 역사적 의의를 평가해보는 토론식 수업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인물들이 등장하는 각자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한 역할극, 그 다음에 인문활동이나 업적의 공간을 방해한 모의재판, 학생들이 과거 인물이 되어서 당시 신경을 일기나 편지에 써보는 장문 수업 같은 다양한 형태로 전개할 수 있다. 또한 인문학습의 생애 업적을 살피는데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사료와 전기 등을 학습 보조 자료로 제시한 것도 유용하다. 자, 이런 인물 지도는 인문에 대한 평가를 미리 규정하고 주입하는 방식에 탈피하는 것을 의미하며, 학습자가 현재 역사의 주체로서 과거 인문의 상상과 행위를 출체해보는 기회를 제공한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토론식 수업, 모의재판, 장군 수업 등등등은 종전의 수업 방식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자기가 직접 추천해보는 기회를 제공해준다. 이런 것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195페이지에 196페이지 내용을 보면, 인문학습할 때 유의점이 쭉 나오죠. 그래서, 개인의 성향과 함께 시대 조건과 사회적 배경을 같이 살펴봐야 되고, 두 번째는 너무 영웅중심의 사고에 빠져서 어떤 특정한 인물들만 집중적으로 선택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선정이 되고, 그 다음에 인물 지도 방법에서도
그 당시 그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시대와 개인적 성향을 같이 살펴보고, 그다음 토론식수와 모의재판, 작문수와 뭐 인물지도 등등등 해서 그 수업을 할수 있고, 이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 유용한 건가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 인문학습하고 극화 수업을 좀 약간 보면, 인문학습 극화 수업은 다 뭐예요? 비슷비슷하죠? 다둘다 뭐예요? 추체험하는 방법이야. 그럼 헷갈릴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이게 인문학습인지 이게 추체험인지 헷갈릴 수 있어. 그러면 항상 거기 나오면 유형을 봐야 돼. 내용 구성 유형이면 이게 어디 속하는 거야? 내용 구성 유형이면 인문학습에 속하겠죠. 근데 교수학습 활동 유형에 속하면 어디에 속하는 거죠? 이거는 이건 극화 수업 역할극이야. 그래서 예전에 04년 기출 문제 그게 관련돼 갖고 문제가 나왔는데, 어떤 분은 그게 역할극을 물어보는데, 이게 비슷하니까 인문학습 부분의 입장에서 답변했어요. 틀리는 거야 그거는. 예. 그래서 똑같은 것 같지만 실제 어떻게 접근하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역교론을 공부할 때 항상 이제 보면 개념을 잘 정해야 돼. 그리고 그 질문이 어떤 측면에서 물어보는 거를 뭐냐 잘 생각해 봐야 돼. 그 역교론 실제 상황에서 이제 뭐냐 역사 수업은 겹쳐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개념을 설정해서 물어보냐, 어떤 방법을 접근해서 하냐, 그 개념과 접근의 방법에 딱 맞춰가지고 얘기를 해주셔야지, 자기가 비슷하다고 끌어다 붙여갖고 쓰면 어떻게 되는 거죠? 틀리는 거야. 예. 그래서 이걸 꼭 기억을 해두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 나름대로 여러 가지 특징이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뭐 여러분들 키를 물어봤어. 근데 키를 물어보는데 나이를 답변했어요. 그럼 뭐 돼? 틀리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형상이라도 어떤 물어보는 방법에 접근에 따라서 이게 뭐냐 답변 방법이 달라질 수가 있으니까, 이걸 항상 문제를 풀면서 익히세요. 그리고 항상 이제 문제를 딱 보기 전에 이거 심리하면서 그냥 쓰지 말고 뭐죠? 꼼꼼히 읽으세요. 출제자의 의도가 어떤 방법에서 지금 물어보고 있는지 이걸 염두에 두고 써야지 실수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볼게 뭐냐면 비교학습이죠. 비교학습도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부분이야. 이것도 녹색 책에 나와 있고, 그래서 이제 녹색 책 내용하고 이제 같이 연결시켜서 보세요. 자, 보면 역사 이해는 개별적 사실의 독자성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유사하거나 상이한 다른 사실들을 비교를 통해 이해를 대표한다. 한 국가나 지역이 다른 문화와 완전히 차단되어 독립된 역사를 경험했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래서 지역, 인종, 계층 간의 끊임없는 접촉과 교류를 통해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발전해온 것이 인류 역사의 전개다. 따라서 역사학습에서 한 지역의 역사가 어떻게 전개해왔다는 사실들만을 그대로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들 간의 관계를 밝히고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다른 국가나 지역 또는 문화권의 역사와 비교하여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왜 비교학습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역사학에서. 그렇다면 그렇다고 해서 모든 역사적 사실이나 사건을 비교를 통해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비교가 필요하거나 가능한 대상을 선정해서 학습의 주제를 삼아야 된다. 각각 다른 국가 혹은 지역에서, 그리고 다른 시대에 일어난 두 가지 혹은 다수의 역사적 사건이 다양한 관점 기준의 비교적 대상이 될수 있다. 그 사건의 배경, 원인, 시기, 전개 과정, 결과 등의 유사성과 차이점을 밝히고, 그것이 사건의 의미나 해석하는 비교학습의 주된 관점이다. 요 키워드가 있죠. 유사성과 차이점을 밝히는 거야. 유사성과 차이점. 예. 이게 이제 비교학습인지 있죠. 그래서 유사성과 차이점 나오면 다 뭐야? 비교학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뭐 도시국가, 꼬문 같은 거 있죠? 남유럽형과 뭐 북유럽형 비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뭐 동유럽 절대주의와 뭐 서유럽 절대주의 뭐 비교학습 나올 수도 있겠죠? 예, 이렇게. 자, 비교학습은 비교의 대상이 적절하게 잘 설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교사는 학생들의 수준에 알맞으면서 비교할 만한 근거를 갖추고 있는 대상을 선발하여 결정한다. 그래서 비교학습 대상은 역사적 사실 및 사건만이 아니라 인물, 시대, 종교, 문화 등 다양한 영역을 거쳐서 선정할 수 있다. 자, 예를 들어 영국혁명, 프랑스혁명, 미국혁명 비교해 본다든지, 고려의 무신정권과 일본의 무사정권, 조선의 노비와 미국의 노예, 유럽의 르네상스, 조선의 시대의 뭐 문예부문 같은 비교해 볼수 있죠. 그래서 그 교과서에 보니까 이런 것도 있다. 고려의 무신정권은 일본의 무사정권 있죠. 이걸 비교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고려의 무신정권은 왜 짤막하게 단기적 끝났는 반에 무사정권, 일본의 사무라이 정권은 막부 정권 왜 계속하는가, 그게 있는데 거기 읽어보니까 그게 있더라고요. 무신정권은 고려의 뭐냐 기생적인 존재였다. 그래서 고려의 제도나 어떤 법률 체계에 수치 체계에 기생해 갖고 살았기 때문에 고려 왕조 틀 속에서 유지하려고 했고,
그리고 독자적인 어떤 간직책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려고 하지 않았다. 물론 정방이나 서방 같은 것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 비교해서 볼 때. 근데 일본의 막부계급은 기존의 윤령체제를 대신한 새로운 막부 중심의 무사정권의 조직을 만들었다는 거죠. 지방조직이나 행정조직. 그래서 기존의 윤령체제를 대체하고 자신의 어떤 이런 조직을 통해서 지배 이데올로기 문화를 통해서 통치했다.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장기적으로 지속할 수 있었다. 이런 것도 이제 일종의 비교학습 관련된 부분이겠죠. 자, 이러한 비교는 요게 또 중요하죠. 비교학습의 유의점. 한 세네 가지 나오는데 이거 외워두세요. 자, 우열을 가진 것이 아니라 유사점과 차이점. 그 원인을 규명하고 궁극적으로 비교의 대상이 되는 것을 보다 넓고 깊게 이해하는 걸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비교학습 과정에서 비교의 대상에 대한 선호의 감정인가 우열의 판단을 요구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그다음 비교 평가를 할때 반드시 그 기준이 다양하고 꽤 선정해야 되고 학생들의 평가 과정을 폭을 넓혀주는 게 바람직하다. 그다음 비교 판단의 결과 역시 학생들이 다시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줘야 된다. 등등 그 애워두셔야 되고요. 무엇보다 비교학습 과정은 왜 그러한 유사점과 차이점이 발생하는가에 대해서 학생들의 사고와 탐구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고요. 비교 대상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등 학생 자신의 역사의식과 태도를 확고히 하는 데그 이유가 있다. 등등. 그리고 비교학습에 대한 유의점이 쭉 나와 있어요. 예, 이거 좀 외워두셔야 돼요. 그리고 비교학습은 시대학습 마찬가지로 공학학습의 운영에 바람직하고 당연한 거죠. 그래서 사실은 어느 정도 알아야 비교학습을 하는 거지 모르면 이게 못해요. 예.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일본의 막부 정권하고 고려의 그 무신 정권을 알려면 그걸 일단 뭘 알아야 돼? 막부 정권하고 고려의 그 무신 정권의 내용을 파악을 해야 되겠죠. 예, 사실 파악이 돼야지만 이게 가능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학년에 수업에 운용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관련된 이제 그 뭐냐면 형성평가의 문제를 풀어볼게요. 32번 볼게요. 자, 다음과 같은 역사학습을 전개할 때 유용한 점과 유의할 점을 각각 두 가지 서술해 보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자, 역사는 기본적으로 인간과 그 행위에 대한 탐구이다. 따라서 역사학습은, 역사 방법은 그 인간의 과거 행위와 실천에 대한 이해를 추구하는 역사학습의 중요한 한 가지다. 따라서 역사는 대부분 다수의 인간의 행동을 다루지만 역사의 흐름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 개별 인물이나 소수 집단에 대한 학습도 중요한 역사 이해 방식. 이건 뭐가 걸려? 인문학습이죠? 그래서 인문학습의 유용한 점, 전반적인 유용한 점하고 그 다음에 유의점도 쓰시면 될것 같아요. 예. 되게 많은데 좀 쓰시고. 근데 만약에 문제에서 인문학습의 전반적인 문제가 나온 게 아니라, 녹색책처럼 어떤 세부적인 거 있죠. 네 가지 유형 중에 하나가 물어보면 요거 쓰시면 안 되겠죠. 그 녹색책에 있는 내용에 맞춰서 쓰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인문학습의 전반적인 내용들 물어보면 요거 쓰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 33번 문제 볼게요. 자. 다음과 같은 그 학습 방법의 특징을 한줄 이내로 말해보고 진행할 때 유의할 점을 세 가지 서술해 보시오. 자, 영국 혁명, 프랑스 혁명, 미국 혁명을 비교한다든지 고려의 무신 정권과 일본의 무사 정권, 조선의 노비, 미국의 노예 등등등 비교하는 건데 비교학습의 특징. 이에선 이제 그 유사점과 차이점은 이제 키워드 쓰시면 되고 유의점 외워두셔야죠. 세네 가지 꼭 외워두세요. 예, 그래서 나올 수가 있으니까 이거 꼭 외워두시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서 197페이지 들어가면 학습 지도안이 있어요. 근데 이 학습 지도안은, 학습 지도안 작성은 요거는 시험 문제 거의 안 나와요. 예. 요거는 언제 필요하겠어요? 이거는. 1차 시험이 아니라 2차 시험 때 필요하죠. 예. 그 2차 시험 할 때, 꼭 보고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학습 지도안과 좀 나온 것이 그 자체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학습 지도하는 예문 같은 것들이 나와요. 근데 그 물어보는 것이 학습 지도원 작성 관련된 문제 아니야. 되게 이제 복합적인 거죠. 그 예를 들어 뭐 역사 소재라든지 비교학습 부분이라든지 주제 설정 부분, 학습 주제 설정 그런 것들이 나온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냥 넘어갈게요. 예. 그다음에 이게 쭉쭉 넘어가고 역사 수업과 방법과 그 개선 과제는 그냥 교수들이 그 뭐냐면 교사들에게 이랬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나온 거니까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역사 평가 부분도 거의 이제 나오는 부분이 아니죠, 여기도. 다만 이제 여러분들이 좀볼게 뭐냐면 그 밑에 진단 평가.
216페이지에 진단평가, 형성평가, 그다음 총괄평가, 교 개념 정도는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교육학 시간에 다 배운 거니까 그거 아실 거고, 예전에 어떤 식으로 문제 나오냐면 형성평가 부분이 좀 약간 시험 문제 나왔어요. 보통 이제 그한 수업이 끝나잖아요. 수업이 끝날 때 마지막으로나 중간에 하는 평가는 무슨 평가죠? 형성평가죠. 이거 총괄평가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총괄평가는 한 단원이 끝날 때야. 뭐 1차 시험, 2차 시험. 그래서 한 차시가 끝날 때는 형성평가 해야 된다. 요 정도만 이제 알아두시면 돼요. 예전에 한번 지도형과 관련돼 갖고 시험 문제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건너뛰어서 이제 뭐 지필평가는 여러분들 각자 보시고, 서술평가도 몇 페이지, 수행평가 관련된 부분이 231페이지에 있는데, 이 수행평가는 그 제가 녹색책 부분에서 했죠? 그래서 녹색책 있는 부분하고 요거 한번 읽어보시고, 아마 수행평가 나오면 녹색책, 파란책 안 나올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아마 평가책 있죠? 평가책 부분에서 좀 봐주세요. 제가 예전에 이제 평가책 관련된 내용들을 그할때그 평가책 그 포트폴리오부터 시작해갖고 수행평가 내용들 다 정리했거든요. 예, 그래서 정리한 내용들 좀 봐주시고 들어가시면 될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있고, 뭐, 뒤에 이제 수행평가 유의점도 그 예전에 녹색책 할때 이제 한번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예전에 한번 이거 수행평가 유의점 해가지고 뭐 관련돼서 문제 나왔긴 했지만, 요거는 이제 97년도 그때 막 7차 교육 과정 때 수행평가 처음 도입할 때잘 모르니까 낸 거고, 지금은 이렇게 안 나오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주요할 게 뭐냐면 8장을 보죠. 자, 인지 발달과 역사 이해 부분. 예, 요건 상당히 중요하죠. 요 부분은. 그래서 최근에 안 나오지만 예전에 시험 문제 요장이 상당히 많이 나왔기 때문에 좀 파악할 필요가 있어. 그래서 여기 보면 8장 역사 이해 삐아제 이론이 나오고요. 여기 안에. 그 다음에 이제 내러티브, 새로운 역사적 이해 방식으로 쓴 내러티브를 제시하고 있죠. 그래서 요거는 좀 한번 구체적으로 다 이제 살펴볼 필요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구성주의도 요 안에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제 그 녹색책과 남색책보다 요 내용이 훨씬 더 체계적일 것 같아요. 파란책에는 삐아제 이론하고 구성주의 이런 것들은. 자, 그러면 볼게요. 몇 페이지 보냐면 239페이지. 자, 삐아제 인지발달론이 쭉 나오는데, 인지발달론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교육학 시간과 관련된 거니까 한번 이제 그냥 보시면 되고, 역사학과 이제 관련된 내용은 어디냐면 241페이지부터죠. 삐아제 필할레 모델. 자, 피아제 필랄레 모델 볼게요. 피아제 필랄레 모델은 뭐냐? 피아제 이론을 필과 할렘이 역사 교육에 적용됐어요. 1960년대 이후에. 그래서 이제 피아제 필랄레 모델이라고 하고, 이건 영어 중립 인지 이론이라고 또 하죠. 예. 자, 그러면 내용을 볼게요. 자, 1960년대 이거 피아제 의 인지 발달론은 사회교육이나 역사교육에 적응하는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미국에서 이러한 움직임은 교육에 대한 태도의 변화, 특히 신교육 과정에 관한 깊이 관련 있다. 당시 미국의 심리학이 주도했던 연합주의 학습이론, 그리고 지능의 양적 측정에 관련된 연구 등은, 이게 지능의 양적 측정은 행동주의 심리학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들은 1957년에 소련의 스푸트니크 발사에서 초대된 미국의 교회 관심사 변화 요구에 충족하지 못했던 상황에서 이 스푸트니크 발사가 상당히 충격을 줬어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그 당시 소련하고 미국은 체제 경쟁을 벌이고 있었잖아요. 근데 소련이 그때 후르츠프죠. 스푸트니크 발사는 먼저 인공위성을 이제 발사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는 큰일 났지. 이제 왜 소련이 먼저 발사하냐? 그랬더니 이제 우리나라 수학과 과학이나 이런 교육 등이 엉망이다. 그래서 이 교육을 다시 변화시켜야 된다. 그래서 이때 이제 막 논의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미국 교육의 관심사와 변화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했던 상황에서 많은 교육학자는 학생들의 직접 능력을 높여야 된다는 과제를 추진하는데, 실질적인 도구가 될 만한 이론을 찾고 있었는데, 자, 그들에게는 삐아제 이론이 매우 매력적인 것이다. 진보주의 교육의 퇴절. 여러분들 교육학 시간에 이제 보시면 이게 진보주의 교육은 뭐예요? 학생들 흥미를 느끼는 거죠. 활동중심. 예. 근데 그렇게 해놨더니 학생들이 제대로 공부를 안 해.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소위 학문의 중심 교육 과정이 이론적 기초가 제공한 거다. 학문 중심 교육 과정 지식의 구조 이런 것들을 강조하죠.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브루노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브루노가 나성형 교육 과정 개념 이런 것들을 이제 제시했죠. 그래서 그 브루노의 나성형 교육 과정 개념이나 어떤 교과의 구조라도 지적으로 어떤 정치적 형태로서 어떤 연령에
아이들 가르칠 수 있다는 그 아이들은 이게 뭐냐면 이제 여러분도 알다시피 뭐 상징적인 그 조작 행위, 뭐 상징적 행위, 영상적 행위, 작동적 행위 갖고 아이들의 수준에 따라서 그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행동을 통해서 보여줄 것인가, 영상 이미지를 통해서 보여줄 것인가, 상징적 행위 같은 게 뭐예요? 좀 약간 연령대가 높은 학생들에게는 뭐죠? 글자 테스트 같은 걸 하죠. 그래서 이렇게 각각의 연령대에 따라서 인지 발달 순서에 따라서 뭐냐면 몸으로, 그다음에 또 사진이나 이미지로, 그다음에 글자 같은 상징적 수단을 통해서 하는데, 그럼 애들이 어느 수준 단계에서 단계에 있는지 알아야 될거 아니야. 그에선 무슨 이동이 필요한가? 삐아제 발달 단계 이동이 필요한가? 그래서 브루노의 학문 주신 구조 과정에서 누굴 받아들였다? 삐아제 발달 이동을 받아들인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삐아제 발달 이동과 연결된다. 아동에게 제시된 교육의 형식은 아동의 능력 및 사고방식이 적합해야 되는데, 이 발달 단계를 규정하기 위해서 이한틀로 삐아제 이론은 원용될 수 있다. 자,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근데 주의할 것은 여기서 삐아제 이론이 발달이 원용될 수 있다 해서 브루노의 나선형 교육 과정이 삐아제 이론만 반영된 건 아니에요. 예전에 한번 얘기했지만 브루노의 나선형 교육 과정은 삐아제 이론뿐만 아니라 논리적 계획성도 같이 반영돼 있어요. 그래서 심리적 계획성과 논리적 계획성 같이 있는 거야 이거는요. 예, 그래가지고 파완책에서는 이 어디만 강조한 거죠? 심리적 계획성 측면에서만 접근한 거야. 자, 그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비슷한 시기에 시작한 역사학습에서 사고발달에 관한 논의도 삐아제의 인지발달을 두고 있다. 1960년대 전후에 영국의 중심이 된 필과 한렘이 삐아제 인지발달론을 역사적 사고에 적용한 이른바 삐아제 필한렘 모델이라는 역사 사고의 발달 단계로 성립되었다. 자, 이러한 이제 그 선구적 인물이라 할수 있는 필은 삐아제 인지발달론을 역사교육에 적용하여 역사적 사고의 개념을 체계시켰다. 그는 삐아제 이론을 받아들여 역사적 사고를 분류하여 계열하는 문제에 대해서 역사적 사고 발달에는 단계가 있으며, 요게 키워드죠. 예. 삐아제 이론은 항상 단계가 있어. 전조적기, 뭐 구체적기, 형식적기. 자, 그 다음에 삐아제가 말하는 사고의 단계는 역사에서 나타난다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 단계 개념을 제시해서 필과 필이 기술과 설명이라는 걸 구분하죠. 그래서 예전에 한번 기출문제 나왔던 건데, 기술은 언제, 어느 단계에 속하죠? 구체적기. 그 다음에 설명은 형식적기. 그래서 역사적 사고는 형식조작기야. 그리고 언제 적절하죠? 이 형식조작기도 필은 연령지체 받아들였죠? 그래서 중학생 정도가 적절한 시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보면 필은 기술이나 설명을 구분하고 있는데, 기술이란 이전에 혹은 별도로 획득된 경험이나 개념에 대한 참조 없이 단지 개별 사건이나 형상의 부분을 서로 관련지어 추론하거나 일반화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반면에 이제 설명은 직접적인 경험뿐만 아니라 일반화 추론을 통해 사건의 세세한 부분이나 인과관계를 논리적으로 파악하고 상황을 영향을 줄수 있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고려하는 것을 의미한다. 설명을 할 때는 이제 앞에 이런 질문을 할수 있죠. 왜 이렇게 되었는가? 개념적 기초가 무엇인가? 그것이 예가 무엇인가? 그것이 어떤 상황에 적합한가? 질문에 대답할 것이며, 이러한 설명의 과정은 역사 이해의 본질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필은에 따르면 과거 인간의 행위의 상황과 결과를 분석, 해석, 판단, 평가하는 과정에서 학생 스스로 경험과 개념에 비추어 비교의 유추를 수행할 수 있는데, 설명적 사고 방식의 성숙한 데 가장 초기 혹은 중기, 청소년기에 있어 가능하다. 그래서 연령지체서를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그 설명적 사고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학습 방법으로서 뭐와 뭘 제시했죠? 비교와 유추를 제시했다. 이걸 좀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삐아제 인지 발달 단계에서 말하면 기술이란 구체적 조작기를 해당하고요. 설명적 사고는 형식적 사고에 도달한다. 이런 것들 좀 같이 기억을 해 두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관련된 이제 형상평가 문제 잠깐 풀어볼게요. 자, 형상평가 35번 문제 볼게요. 자, 다음은 필이 제시한 사고방식의 유형이다. 자, 이와 같은 사고방식의 의미를 두 줄이나 쓰시오. 왜 이렇게 되었는가? 개념적 기초가 무엇인가? 그것은, 얘는 무엇인가? 그것이 어떤 상황에 적합한 것인가? 질문에 대답하는 것인데, 이러한 설명적 사고는 역사의 본질이었다. 본질이라는 것이다. 자, 이때 이제 설명적 사고 방식과 관련된 내용을 이제 적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35번 답을 이제 참조를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할렘 모델을 볼게요. 할렘. 자, 삐아제 이론은 삐아제가 말하는 사고 단계를 기술과 설명이나 역사학에 자주 사용되는 개념을 통해 체계함으로써 역사적
사고에 대한 연구의 크기 기여 평가받을 수 있으며 실제 이후에 많은 연구를 피해 이론을 받아들이고 있다. 그래서 할렘이 이제 대표적인 사람인데, 자, 할렘은 1960년대 후반 학생의 역사적 사고의 발달 단계를 분석하기 위해 본격적인 역사 연구를 수행했다. 그래서 11세에서 16세까지, 이 사람은 실험연구를 주로 한 거죠. 11세에서 16세기 이르는 100명의 학생들이 대상으로 세 가지 역사적 사건, 즉 메디 튜더, 누르만의 잉글랜드 정복, 아일랜드 내전에 관한 자료 문장을 제시하고 한 자료당 10문항씩 합계 30문항을 질문한 다음에 그에 대한 학생들의 응답을 피아제 인지 발달 단계에 맞춰 분석했다. 다양한 통계 분석을 통해서 할렘은 두 가지 결과를 얻게 되죠. 첫 번째로는 피아제에 대한 피아제가 아동을 사고를 구분하는데 사용했던 반응의 형태는 역사 문제에 대해서 중등학교 학생의 반응이 나타난다. 연령 지체와 관련된 거고요. 그래서 일반적 학생들은 역사 문제에 대해서 기대한 것보다 낮은 수준에서 추론하고 있으며 대부분 12세가 되어야지만 구체적 조작 단계, 그리고 16세에서 16.6세가 되어야지만 형식적 조작 단계에 도달한다. 할렘의 주장에 따르면 기본적 역사 학습에서 요구되는 학생들의 사고나 수학이나 과학과 같은 가상현실적 사고이다. 자, 형식적 사고가 보이는 이런 사고는 역사학습의 다른 교과 지체인다.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얘기한 거죠. 할렘은 수학과 과학과 같은 역사 같이 역사도 가설적 사고다. 그 시기가 다른 교과보다는 좀 더 지체됐다. 이게 연령 지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요 왜 연령 지체가 이뤄진가에 대해서는 남색 책 내용이 자세히 적혀 있어요. 그래서 그 남색 책 내용도 같이 이제 봐주세요. 연관시켜서.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을 보면 할렘은 1970년대 후반에는 이전의 연구 결과를 발전시킨 새로운 연구가 실시됐다. 이 연구에서 그의 관심은 과연 학습을 통해서 역사 교과의 논리적 사고방식을 앞당길 수 있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그는 첫째, 초등학교의 경우 질문과 문제사항 제기 등을 이용해 교사가 주도한 새로운 교수 방법이 사고 수준에 개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나 기본사를 취급해서 피아제가 중시적이는 학습의 자발적인 학생의 자발적인 행위가 인지구조 수준의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가는 학위에서는 추후에 실험연구가 필요하며, 둘째는 중등학생의 경우 새로운 교수 방법이 별 효과가 없어서 통제 집단에 비해서 실험 집단의 의미가 있는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이 전반적으로 보면 교수 학습 방법에 대해서는 약간 개선했지만 기본적인 틀은 크게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피아제의 이론을 뭐냐면 좀 더 땡기기 위해서 연령을 좀 땡기기 위해서 하려고 했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뭐 큰 변화는 없다. 그냥 기존 사실들을 확인만 시켜주는 거야. 그래서 피아제 이론의 이제 문제점이 뭐냐면 비판자들의 문제점이 뭐냐면 피아제는 연령 발달 단계에 대해서 그냥 뭐냐면 형상은 기술만 했어요. 기술만. 근데 그 연령 발달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들어가는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좀 더 뭐냐면 한 단계에서 다른 단계 넘어갈 때 필요한 교수 학습 방법, 빨리 할 수 있는 새로운 단계 넘어갈 때 빨리 재촉시키는 교수 학습 방법, 그 맞는 또 교수 학습 방법이 뭔지 구체 제시하지 않았어. 이게 예매하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자, 피아제 이론에 입각해 다른 연구도 할렘의 연구 결과를 뒷받침하는데, 콜담은 6개 그 역사 용어에 대한 반응을 조사하고, 아동들은 단지 2개의 용어를 구체적 수준에 처리하고 있을 형식적 수준에 반응한 것은 없다고 밝히고 있다. 입밖에 이제 뭐 20회 넘는 관련 논문이 피아제 이론에 따라 역사적 사고를 규명하는 노력을 전개했다. 피아제 이론을 이제 필할렘 모델을 많이 등용했죠. 그 중에 도용한 대표적인 사람이 사이토 같은 사람 있죠. 예. 네.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그와 관련된 피아제 필할렘 모델에 그 관련됐는데, 물론 피아제하고 비슷한 시기예요. 이 사이토 연구 결과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할렘하고 뭐냐면 피라고. 그래서 있지만 피아제 이론을 많이 적용해가지고 역사적 교육에 도입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있고요. 그럼 할렘에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볼게요. 자, 형상평가 145페이지 펴보세요. 36번 문제 볼게요. 자, 다음 같은 연구 결과를 통해서 얻은 결론을 세 가지 서술해 보시오. 자, 할렘은 1960년대 후반 학생들 역사적 사고의 발달 단계에 분석하기 위해 본격적인 조사 연구를 수행했다. 11세에서 16세 이르는 100명의 학생들 대상으로 세 가지 역사 사건 뭐 쭉 있는데, 자, 이런 것은 이제 어떤 것도 있나 연구를 이제 얘기를 한 거를 이제 쓰시면 되겠죠. 첫 번째로는 그 당시 역사 사고는 수학과 과학과 마찬가지로 형식적 사고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했던 사고
방식보다는 벽살 가루는 늦게 나타난다. 연령 지체. 이런 것들을 쭉 쓰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한번 답을 구성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내용을 보면 그 피아제 필할렘 모델에 대한 비판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할게요. 예, 이렇게 이 부분은요. 예, 오늘 수고하셨습니다.